거느리 왕성한 국제 관함시. 일본이 우길기 도랑욱힌 말씀. 경원한 양, 우리나란 또시 한번 되싸졌수다. 제주에서 다음 주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달고 입항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 우길기 돌지 마랑오랜 일본 신비 경고라 신비도. 해상사일시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개양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노시 말을 안 들어. 이젠 아예 오지 않게 냄수다. 괜한 우길길 돌켜 말라허멍 우리 신기 냉긴 건 무신 건 고맙음. 아,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예, 이영재라고 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TV에서만 보다. 아, 그러니까요. 처음 뵙게 돼요. 아, 네. 예. 요즘 이것 때문에 방송도 많으실 텐데. 아, 예. 예. 뭐 어제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일본이 바뀐 이유가 바로 그 We want to give you. 뭐 옛날에는 그 예를 들면 인터넷에. 네, 아유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그 제주로 오실 여건이 되셨나 봐요? 먼저 서울에 있어도 항상 가고 싶은데. 아, 예, 네. 예, 예. 아주 오. 아름다움. 하늘이 아름다움. 그렇죠. 예, 예. 예. 하늘뿐만이 아니라 땅도 아름다움. 예. 예. 오늘도 뭐 지금. 예, 아주 예. 좋은 날씨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요즘 굉장히 핫하신 분 아닙니까? 예. 또 이제 뭐 어쨌든 교수님을 모실 수 있었다는 거에 우리 제작진의 미친 섭외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되고. 오늘 저는 경청을 하는 모드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고재 씨도 나름 전문가시니까 오늘도 많은 말씀 부탁을 드리고. 예. 자, 이렇듯 아름다운 곳이 제주인데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요즘 도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에 살리는 국제관함식에 우길단 함정이 들어올 거라는 것이 그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공분을 사고 있는데 고지열 씨 일단 도민들의 반응을 좀 종합해 오셨죠? 네, 일단은 보면은 그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예. 군함에 이제 기를 다는 게 있잖아요. 예. 기 표식에 대해서 이게 국제적으로 좀 약간 통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배의 꼬리 부분에 다는 것을 함미기, 그 배의 머리 부분에 다는 것을 함숙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함미기는 우리의 태극기, 그리고 함수기는 해군기를 달고 일본이나 이제 그 영국 같은 이제 그 해상 국가들은 그 반대로 이렇게 단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우길기인데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해상 자위대 기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논란이 시작되는 거고요. 하도 우길기에 대해서 이제 우기니까 예, 예. 많은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 국민 사회도 네. 예, 좀 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관함식 논란을 저희가 몇 회 전에 다뤘었는데 그걸 끝나자마자 뭐 이제는 좀 뭔가 정리가 되겠거니 싶었는데 이게 또 이쪽으로 또 이제 논란이 확산되니까 네. 도민 사회의 반응이 지금 굉장히 싸늘합니다. 그래서 뭐 민심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이게 뭐 청와대 게시판에 이제 뭐 청원이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요. 어쨌든 뭐 반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우길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 네. 뭐 전부터 계속되어 왔었는데 일단 우길기 하면은 그 모양도 알겠고 전범기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탄생한 깃발이며 어떤 의미를 지닌 문양이길래 저희가 이렇게 이것을 반대해야 되는 건지 먼저 우길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죠. 그 일본은 이것이 그 전통적인 그 문양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 그렇게 전통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주 옛날에 일본에서 그 어떤 그 연주들이 조금 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극기 일부였고요. 일본에서 전통적인 이런 문양은 역시 그 태양 하나, 예. 그 일장기. 그냥 일자. 예, 예, 예. 거기에 그러니까 다리를 붙인 거죠, 이것은.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일본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은 1870년에 예. 예, 일본의 최초의 육군이
만들어져가지고 육군이 자신들의 군기로 전식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애초에는 육군의 군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쭉 침략하는 그 전쟁, 전투에 다 그렇게 등장합니다. 특히 그 2차 대전 그때는 정확하게 그게 침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으기르기를 다르고 어디 가거나 그런 행사 절대 못했습니다. 아. 2000년 전도까지는요. 만약에 진짜 전쟁에서 패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우길기를 뭐 달고 오겠다 했을 때 안 된다면 당장 뭐 꼬리 내리고 쓰질 않았을 텐데 이제는 좀 잊혀졌다고 생각했는지 뭐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주장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얘기하건 자위대 함정에 우길기를 개항하고 오겠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조정한 곳이 이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에 조총극인데 조총극의 입장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가하러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영재 아나운서께서 이제 파티를 열고 이제 저랑 이제 저 교수님을 초청을 하시는데 자,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뭐 갈중이로 하겠습니다. 근데 갈중이를 입고 와야 되는데 아니 난 싫다고. 아니 저 이 쇠가 뿅뿅 나와 있는 이제 락밴드 옷을 입고 가는. 상당히 실례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민으로서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개인의 기억을 우린 추억이라고 하고요. 집단의 그 기억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번 우길기 사태에 대해서 또 다른 역사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 일본이 자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른바 결호작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제주도를 여행하는 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주도 곳곳에 방어 시설, 그렇죠. 방어 진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지역 제주라는 어떤 이 역사적 존재를 정말 초토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또 그냥 그게 자연적으로 생긴 부분이라고 제가 그래서 그 저번에 그 제주에 그 어떤 강연 때문에 왔을 때 그래도 그 여기에 어떤 동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 저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내해 주셨어요. 네, 그 봤는데 제가 그게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올해의 올해 지르파르장이고요. 그 올해가 바로 특권대 올해였고 그 아래에 사람이 들어가서 바로 인간 올해라고 해서 그 이게 그러니까 자살을 특권 테러입니다. 또 다른 가미가제죠. 또 다른 가미가제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그게 어디에 제주까지 있었다는 거 일본 사람들도 몰라요. 그리고 한국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주 도민분들은 다 그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한국 분들도 많이 그 상세하게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국주의에 그리고 침략 전쟁에 쓰였던 그 제주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히 또 그 으기르기를 다루고 온다. 그렇죠. 아, 그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본 쪽에 너무 몰상식한 그러한 행태이고 사실 그 이런 예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기가 또 있는데 바로 그 상징이죠. 하켄크로이츠라고 하는 독일. 근데 독일 내부에서는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하고 이 문양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고 법으로까지 금지를 한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그 역시 서양에서 일어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그런 모든 그 국가들이 독일을 완전히 본세하는데 엄청난 힘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독일 안에서도 그 나치에 대한 협력자
끝까지 추적하여서 그 죄를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켄크로이츠 그 저 절자 그렇죠. 절만자 예, 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그거는 물론이고요. 독수리 문양 그리고 친위대 문양 예. 그 켈트 십자가 뭐 돌격대 문양 예예 예. 예. 심지어는 와.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코수염까지. 코수염도 안 돼요? 네, 코수염도 못 쓰게 합니다. 코수염도 못 쓰게 하는데 이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사법당국에 적발이 되면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이게 야. 셉니다. 이게 가끔 좀 말 안 듣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현수막에 나치기를 가지고 이제 독일 팀을 응원을 했는데 유럽 축구 연맹이 독일 축구 협회에 2만 6천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일이 있었고요. 그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이 독일의 프로 축구 명문 바이에르 뮌헨 여기서 일본의 전범기가 한 번은 응원 도구로 등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단 측이 다른 팬클럽의 문제 제기가 있자 이거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못하게 했다는 그런 예, 아무튼 참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저런 단호한 조치 예. 뭔가 참 부럽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기억나요. 이 말씀 하시니까 네, 네. 몇 년 전에 그 일본의 가와사키 프론탈레인가요? 그 프로축구팀이 있는데 예, 예. 우리나라에서 그 경기를 하다가 응원석에 우길기가 이렇게 걸린 네, 적이 있는데 네, 네, 네. 우리나라는 그걸 뭐라고 못하고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그거는 위배된다 스포츠 정신에서 예, 벌금을 예. 부과한 걸 알고 있거든요. 뭐가 걸려서 벌금을 물리는구나 다행이다 싶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예 그렇죠. 아까 그 하켄크로이츠 같은 경우는 그렇죠. 독일 내 법과 상관없이 이웃나라 프랑스에서도 네네. 법을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못 써.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이 얘기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어서 네. 우길기 연상되거나 우길기 문양이 있는 거는 쓰면 안 된다. 네. 우리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면 예, 만들어야 되는, 거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다른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아, 예, 예. 네, 네. 그 다음에 그 하루 지나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석현 예, 예.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의기르기 사용 금지법을 발의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은 그 한국 근내뿐만이 아니라 예, 예. 한국의 용해 그리고 그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예. 비행기의 문양이라든가 거기에 그 의기르기 쓰지 못하게 예. 그리고 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산지물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개정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현법이라든가 예. 그리고 용해법이라든가 그리고 항공안전법의 개정안으로서 발의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본의 여론이 아니고 심지어 국내 여론에서도 우길기를 옹호하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근거는 그거예요. 이 우길기를 그 GHQ 연합군 사령부가 전범 재판을 통해 가지고 전범기로 규정을 한 바가 없다. 네. 우길기가 전범기라는 것은 반일 감정이 만든 국내용 개념에 불과하다. 네, 그거, 이렇게 치부하는 그러니까,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게. 일본 논리예요. 그렇죠. 네, 일본의 논리를 마치 한국 분들이 예. 그것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퍼뜨리는 그런 행태가 요새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거 그렇게 하는 분들을 신친일파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 신친일파. 예, 예. 네. 네, 그분들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일본이 있다고. 정확하게 저는 배후에 예. 논리가 뭔가 좀 약간 세련됐다는 느낌이. 예, 그러니까 예. 그 논리 자체가 일본의 논리 그대로인 거예요. 아. 근데 그 국제 관람식이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예. 1998년, 네네. 2008년에 이제 부산 쪽에서 있었는데 지금 와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도 일본 함정이 우길기를 그 개항한 채 그렇죠. 함정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좀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네. 그때 대책을 좀 세웠으면은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렇죠.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맞습니까?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 큰 것 자체가 약한 거죠. 지금 그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몇 사람 반대하고 있냐?
정확한 증거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약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든가 좀 하면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뭐 80%까지 반대한다라든가 그리고 특히 제주도민에서의 그 여론조사 그거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95%까지 반대한다. 물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그렇죠. 좀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해야 돼요.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근거 자료로서 이만큼 반대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 고집을 그 비우고 한일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드냐 이거잖아요. 그렇게 항의를 할 필요도 없는데 항의를 한 사례도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는데 그 독도새우. 아 그렇죠. 저 언제였습니까?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메뉴가 이제 독도 새우, 독도 새우였는데 그때 혹시 일본 일본에서 좀 어땠습니까?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그 한국 정부에 했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만찬에 독도 새우가 올려진 것을 문제 삼는 일본 측의 태도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국빈 만찬 메뉴는 제반 요소를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적절치 않으며 우리의 이런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독도 새우를 내야 되는 이유가 있었냐? 맛있거든요 또. 그럼 트럼프가 아주 맛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는 그 이쪽의 측공 행위다 그런 식으로 거의 무시를 했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그 이쪽에서 평화의 집에서 있었을 때 그 속식에 속식에 데자트에 무스가 나왔는데 거기에 한반도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우른다고 독특한 것 있었어요. 그거 갖고도 설마 뭘? 그거 갖고도 일본이 항의를 했어요. 아니 아니 우리가 우리끼리 먹겠다는데. 아 그렇죠. 우리끼리 먹겠다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그 독도를 놓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행위라고 해서 그때 그 올림픽 위원회에서 좀 이거는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해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북한이 반대를 했어. 독도는 왜 그 우리 것인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그 북한에 대한 예의상 그 남북 정상회담 때 무스에 놓았어요. 그런 것도 일본이 더 이상한 소리를 했죠. 답답한 건 그 사람들이 괜찮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침략 행위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이들의 트라우마가 그 우길기를 보면 살아난다는 건데 피해자가 달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왜 달라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정말 아닌 게 사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인 이제 그 강제 합병이 돼가지고 이제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생했고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폭 피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의 어떤 순간이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폭 자체를 옹호하고 원폭으로 희생을 당한 그 당시에 일본 국민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왜냐하면 인류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고통을 받는데 그게 무슨 중립적인 감정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인류라서 충분히 우리가 그 같이 옹호해주고 원폭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줄 수가 있는 건데 우길기도 같은 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어떠한 상징으로 썼든 이 우길기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주의와 확장주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목숨을 빼앗기고 그렇죠. 많은 많은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인 도리로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참 안 되는 게 좀 너무 아쉽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그 일본 내에서의 청산이 잘 안 됐었어요. 그 독일하고 이게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쪽으로 말하면 그거는 진일 청산이 안 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은
일본 내에서 그런 전산이 안 됐고 우리도 전산이 안 됐다. 이거는 사실상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독일에서 말하면 바로 나치 독일의 전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래도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해요. 현재 정권은 특히. 그래도 한국은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올해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일본의 오부지 스사이 네. 1998년에 맺었던 그 21세기를 향한 한일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20주년입니다. 뜻깊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번 관람식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본 측에서 맞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아 이제는 둘이 함께 새로 한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보자 했으면은 정말 윈윈하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 그리고요. 예. 더 말씀드리면 21세기에 파트너십 선언을 했을 때 예. 일본의 오부지 스상은 일본의 가해자였고 예. 한국을 침략했던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과를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썼습니다. 공식 문서에. 예. 예. 가해자였다 자신들이. 근데 한국이 피해자였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됐습니다. 이것은 1965년에 한일 협정을 맺었을 때도 사과문이 없었는데 98년에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그것은 침략국가였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20년 만에 다시 그러한 기념할 수 있는 해에 의기르기를 고집해가지고 침략국가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대 교육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일본 측에서 자꾸 우길기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일본인들은 우길기가 그렇게 전쟁 때 사용돼서 다른 나라에게 슬픈 감정을 주고 아픈 감정을 줬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모르죠. 그래서 이거 그냥 써도 되는구나. 이게 뭐 화이팅을 뜻하는 건가? 해서 운동 경기에서 그냥 갖고 그렇습니다. 가고. 그들에게 어떤 우길기면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역시 예. 그것도 옆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예. 포부를 만들었고 그 논리가 일본이 전산을 못하니까 예. 한국 내에서만이라도 제국주의 일본의 흔적을 완전히 전산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놀랄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거였네. 독일처럼 예. 일본이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우리 안에 있는 과거 일본의 그러한 제국주의 이것은 나치하고 똑같으니까 전사한다. 네. 그러면요 그 메시지는 강해요. 예예. 예. 우길기 자체가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였을 때 나온 상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국주의적 확장을 그렇죠. 예. 시도를 할 때 예. 나왔던 그런 네. 메타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그 파급력은 분명히 일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일본이 스스로를 문명국가라고 인정을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일본이 스스로를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리딩 국가로서의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런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고 가는 게 과연 먼저가 아니겠는가. 그러고 나서 세계를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아시아를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계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길기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재를 가하기 전에 그들의 반성일 텐데 그들에게서 반성을 기대하기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수십 년 동안 고통이 이어져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민, 국민 그리고 세계인의 합리적인 요구가 계속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교수님 오늘 그 먼 길 와주셨는데 예. 그 끝으로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 뭐 일본도 지금은 바뀌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남북간도 평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으로 일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바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 아래 그 가능성에 예. 조금 희망을 예. 걸어보겠습니다. 희망 걸어보지만 저희들이 준비할 건 또 해야 되는 거고. 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바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좀 여유 있게. 알겠습니다. 예, 한 최소 1박 2일 정도 와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고지혜 씨와 함께 자리 옮겨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영파 두 번째 무대는 이렇게 야외에서 완전체가 돼서 다시 진행을 해드립니다. 예. 자, 오늘 다룰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최근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제주도정의 개방형 직위 공모 문제입니다. 공직 내부의 반발은 물론이고 지역 언론계까지 성명을 내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많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먼저 도가 진행 중인 개방형 직위 공모 현황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요, 이 개방형 직위의 채용에 대해서 이제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예.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부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총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10% 범위까지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5급 이상 사무관이 이제 420명 예. 된다고 하니까 이제 42명까지 이렇게 임용이 가능한 거라고 하고요. 뭐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KBS에서 새로운 제주총국 아나운서 국장이 필요하다. 예. 개방형으로 뽑겠다. 예. 그러면 뭐 이영재 아나운서께서도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예. 아니면 저 이 목소리 좋으신 우리 저 박주희 네, 님께서도 네. 도전을 하실 수도 있는 예.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상사로 오실 것 같은데. 그건 흥미롭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15개 예, 국한에서 개방형 직위를 했다가 36개로 갑자기 확대를 했습니다. 2배 이상. 네, 예, 그렇죠.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껴지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소통혁신정책관 그리고 뭐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8개 직위의 임용이 이미 끝났고 나머지도 이제 조속히 이제 그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개방형 직위 가장 큰 어떤 그 효능이라고 할까요? 내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도민들과 더 소통을 확대하겠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과거에 그런 개방형 직위가 정말 어느 만큼 내부 경쟁력을 강화시켰는지 정말 도민과 더 소통을 확대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직위가 오히려 개방이 되고 있지 못하다. 아. 네, 이런 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 중간 발표 공모 결과를 두고 뒷말이 있다는 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선거 공신 챙기기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뭐 서울시의 경우 44개 자리고 지금 제주가 전국에서 2위 가장 두 번째로 예, 많은 맞아요. 개방형 직위 공모를 지금 오픈을 한 상태고요. 근데 이 주요 자리들을 외부에 개방해서 사실 도정 살림 잘하겠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지만 내정설이라든지 그 심사의 과정이 너무나도 지금 불투명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선거 캠프가 만들어지면 그 몇몇 구성원들 보면 아유 저 사람은 머허젠 했구나. 네, 맞아요. 맞아. 심지어는 나 우리 후보 당선되면 뭐 할 거라 이런 얘기들 본인이 그냥 말하고 예, 다닌 경우도 있어요? 예, 흔하게 돌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캠프가 도민사의 신뢰를 못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은 2014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우리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도 가지 않겠다. 내부 서약서. 서약서 썼다고는 합니다만 확인할 길은 없고요. 그 이후에 가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개방형 직위에 가셨던 분들이 임기도 다 안 채우고 그렇죠. 남았는데 사임을 하고
선거 열심히 뛰고 네. 다시 재임용이 된 거예요. 아, 네. 아니 그러면 도정은 네. 누가 아니 지금 불용액이 1조가 네, 넘는데 네. 그래서 살림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런 개방형 지위가 결국엔 선거용 자리로밖에 전락될 수 없다는 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은영 씨가 한 번 녹화할 때 한 두 번? 1.5? 요 정도 이렇게 분노의 타입이 오는데 오늘 왠지 조용하다 싶었는데 방금 전 그 시간이 왔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선거 캠프 때 열심히 나와 같이 뛰어줬어요. 이번에 어려운 선거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그리고 또 같이 했던 만큼 공약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상식 수준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 이런 부분들 다시 재임용하고 또 누가 듣더라도 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가족이 열심히 헌한 대뗀 게 뭐 이런 소리까지 우리 귀에 들리면 도민의 믿음에 네. 보답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보다가 2014년 그러니까 그 지난 1기 때 막 인사를 내리기 전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원지사께서 전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즉 자기 사람 심기를 남용할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거는요. 어떤 거냐면 그 우리 방송 보면 흔히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영상 편지 해가지고 하잖아요. 예. 자, 예. 안녕 고재일, 10년 후에 고재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 저 원지사께서 안녕 7기에 있을 원희룡, 예, 너에게 한마디 얘기를 할, 그거 아니에요 그거 혹시? 원희룡 지사가 후보에서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공약 실천위원회 꾸렸잖아요. 기억들 다 나시죠? 예. 무려 400명이나 꾸리면서 이미 선거 공신들 챙기기 시작했구나라는 말은 저는 그때부터 슬금슬금 나왔다라고 봐져요. 전 보건복지 쪽에 이번에 네. 발탁되신 분들 보니까 네. 사실 그 공약실천위원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요 네. 명단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미 관련 분야에 좀 종사하셨던 분들께 채용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런 거에서 좀 박탈감을 느끼는 뭐 공직사회라든지 다른 전문 분야에 좀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박탈감을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 정책 과장까지 이제 최초로 이렇게 개방형이 됐는데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정설이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임용되신 분들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들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을 잘하실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은 내정설이 돌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지사를 향해서. 그런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가 가셨으니 사회복지 전 현장의 일꾼으로서는 그 주어진 힘 잘 나눠가지고 잘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과거에도 그리고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언론인 출신들이 특히 이번에 임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역대 최다라는 소리도 있던데. 2002년 우금민 도정에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소통혁신정책관인 김승철 씨가 그 당시에 또 정책 특보로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금민 맨이었다가 이제는 또 원희룡 맨으로 완벽하게 이제 변신에 성공하신 그 인터넷 신문 기자협회에서 이분 임용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번에 그 성명이 하나 냈거든요. 널리 스트 네. 네. 정치와 유착된 언론인을 좀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권력을 감시해서 좀 대중에게 알려야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 권력과 함께 이제 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홀리 널리스트가 널렸습니다. 죄송해요. 네. 네, 좀 이번에 보니까 그 시땡 제주 김승철 대표님 그리고 한땡일보 이현석 부장님 욕하신 거예요 지금? 욕하신 거예요 시땡 제주? 시 B 제주. 네, 그래서 이 두 분 다 사실 모두 공백기 없이 바로
그렇죠. 바로 직행을 네. 했거든요.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항상 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직 언론사의 좀 이제 간부급일 경우에는 사실 언론의 어떤 그렇죠. 기조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예.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많이 지켜보고 그 다른 언론계에서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계속 입장을 밝혀주셔야 하지 않나. 소통혁신정책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난 선거 때 원희룡 후보가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이 도민사회와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반성합니다. 정말 이웃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될지 더 궁금했어요. 네네. 그래서 도민의 목소리를 잘 담겠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해서 신설된 자리란 말이죠. 근데 언론사 대표가 들어갔으니 이게 중립도 지켜야 되고 행정을 그동안 감시 견제한 이분이 과연 하루아침에 고위공직자가 돼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저는 그렇죠. 묻고 싶었어요. 언론인의 전문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어요. 아,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정통 언론이 아니고 현재 저 유사 언론이기 때문에 아이고. 언론의 가장 큰 전문성은 뭐니뭐니 해도 그 견제하는 기능, 그렇죠. 비판하는 기능이 가장 큰 전문성이죠. 문제의식을 그게. 갖는 예. 것. 문제의식을 갖는 것. 예. 예. 최고의 전문성이죠, 네, 그게. 네. 사실 근데 언론인 얘기를 하셨는데 언론인이란 무엇인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만이 과연 언론인인가? 이용재 아나운서는 KBS라는 회사의 아나운서시니까 이제 언론인이시고 저는 이제 시사 칼럼니스트니까 내가 언론인인가?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면서 우리가 시사에 대한 비판도 하고 과연 박주인님은 언론인이신가? 저는 그냥 시민이죠. 준 언론인 정도로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은영님은 또 과연 언론인이신가? 시민이. 아니 저 You are not 언론. 그러니까 이게 외롭지 않군요. 네. 사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투입돼서 행정의 질을 높여준다면 개방형지기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나쁜 게 절대 네,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과연 이번 공모에 거기에 딱 들어맞는 분이 오셨는가에 대한 얘기에는 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그렇죠. 젓고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관 네, 예. 그 채용된 아까 전에 이제 한땡 예, 역시 언론인 일보의 네, 출신. 언론인 출신의 이분을 살펴보면 지금 채용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할 정도예요. 여성 분야 취재 많이 하시고 성평등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정책 전문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 볼 수가 있는가. 사실 3개 부서를 관장하는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20개가 넘는 직위가 지금 채용이 진행 중인데 저는 뭐 혁신 행정 파트, 청년 활동가 지원, 성인지 정책 이런 당사자성이 중요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찾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또 미래 전략국, 이 미래 전략국의 국장이 지금 네. 현재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서 네. 국장으로 좀 되신 분인데 그렇죠? 예. 이분 자체가 과거에 4급으로 들어왔던 분이시죠. 예. 4급 과장급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민선 7기가 되면서 국장급으로 정말 초고속 예. 승진을 하셨어요. 이게 그 공직사회의 그 경력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초고속 승진으로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공무원분들의 능력을 전문성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9급에서 5급까지 가는데 약 30년이 걸립니다. 한번 승진을 할 때도 10년, 보통 그렇죠. 10년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한 부서에만 있지 않고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네.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적 지식과 어떤 이런 행정의 어떤 이런 정책들을 다 익히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팀장급이라든가 국장급이 그렇게 가도 그분들만 일할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많은 이제 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같이 숙지하면서 저는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 행정은 연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네, 이분이 지금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 곳 하부에 예, 이 그 하부 파트의 팀장급들로 지금 뭐 융합 전략, 스마트 스타트업 지원, 스마트 네. 시티 융합 사업 추진 많더라고요. 수많은 네, 네. 팀장들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해요. 물론 전문적인 분야이긴 합니다. 네, 굉장히 전문성이 요하는 그런 분야이긴 한데 제가 실제 그 공직사회에 오래 있었던 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려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됐던 것이 이렇게 국장급부터 팀장급부터 그 부서의 주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사람들을 개방형 직위로 했을 때 그들의 임기가 끝나면 그 전문성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대로 증발되는 네. 것이 너무나 걱정스럽다. 지나간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전혀 네.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네. 소통을 확대했는지, 얼마나 내부 경쟁력이 강화됐는지, 얼마나 우리 공직사회 전문성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표를 이제 다 설정을 해서 평가해야 되시죠. 점인 거죠. 어떤 자격 조건도 굉장히 모호하고 네. 여기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경기하고 서울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 두 개 모두 다 좀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이런 것들을 그 전형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2차에 걸쳐서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각각의 결과를 좀 이렇게 투명하게 전형을 통해서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떤 공직사회 내부 이런 반발도 자연스럽게 줄고 도민의 신뢰도도 좀 살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지금 참고로 제주 같은 경우엔 최종 결과만 홈페이지에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전 서울시에 이런 정책이 있더라고요. 좀 민간의 영역에 있는 좀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헤드헌팅 회사, 그러니까 인재 발굴과 고용 회사를 따로 네. 용역을 주고 네. 그 우수한 인재들이 전형에 응모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추천만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전형을 맞아, 거치도록 맞아. 하는 그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자, 지금 36개 자리잖아요. 네. 개방형 직위. 네. 녹화일 오늘 현재 17개 직위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임용이 완료가 됐고요. 그중 일부는 또 도지사의 확정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남은 직을 두고도 여기저기서 좀 들리는 이야기들이 네. 있죠.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홍보 콘텐츠 팀과 이 보도기획 콘텐츠 팀장에는 실제로 이번 선거 때 원희룡 캠프와 관련이 있었던 인물들의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내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스타트업 팀장이라는 부분이 또 이제 이게 또 개방형인데 사실 스타트업은 이게 그냥 신생기업 좀 지원하자 이런 건데 그냥 기업 지원과라든가 아니면은 테크노파크에서 기존에 하던 거를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자리를 만드는지 좀 모르겠고요. 그래서 2기에서는 인사개혁을 하겠다, 인사 지켜봐달라 자신을 했습니다. 일단 양행정시장 인사를 비롯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사정책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 분씩 다 듣고 싶네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의 인선을 가지고 이게 민선 7기의 전체적인 인선을 평가를 그러니까 뭐 단언을 하기에는 좀 약간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저는 좀 안 좋게 본 게 특정 단체장 출신, 특정 단체장 출신과 언론 인사를 많이 발탁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인사 쇄신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보훈 인사, 뭐 또는 뭐 자기 사람 챙기기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는 좀 어렵겠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행정시장의 경우 녹색당 차원에서 청문회에서 부적격 요인을 두루 갖춘 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도의회에서 청문회를 채택할 수 있으며 또 그대로 인선을 진행할 수가 있느냐 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고이범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운하우스 개발에 관여를 하셨죠. 그러면서 난개발을 어떻게 좀 잡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양윤경 양윤경 시장께서는 사실 그 농업정책 자금을 좀 편법 사용하셨죠. 이게 좀 드러났는데 그분은요. 그러니까 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앞으로 서귀포 시민들을 상대로 좀 재테크 강의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고 그게 밝혀진 분이 과연 지금 제주에 사실 보조금
문제 많잖아요. 보조금 이거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가 시장으로서 좀 의문이 드는데 일단 공직자 줄세우기는 많이 없어졌다는 평은 분명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원도정 2기가 들어서면서 첫 협치라고 할 수 있는 양행정시장의 임명 역시 저는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논란은 있었죠. 하지만 그냥 협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나쁜 점수는 아니다. 한번 잘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협치가 정말 말 그대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오늘의 송키 대신 네. 저희가 또 확대 편성됐으니까 네. 여러 가지 또 전해드려야죠. 오늘은 도정에 드리는 영상 편지 이런 게 어떨까? 사실 저희 예, PD가 영상 편지 하면 예. 막 설레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설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질 제주를 네. 생각하면 또 네. 설레일 수가 있겠죠. 네. 예, 요거는 거꾸로 그럼 박주희 네. 씨부터 각자 네. 예. 각자 카메라를 보시면서 그래도 편지니까 네, 네. 음악 깔아주시고 네, 네. 음악도 깔아주시고 좀 이렇게 그 액자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예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 하나요? 그렇죠. 아, 네. 구청이나 도지사 다 좋습니다. 예. 일단 그 인사는 옷으로 치면 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 매야 이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원희룡 지사님 옷 어렵게 입었습니다. 그 단추 함부로 매지 마시고 그리고 또 억지로 매려다가 단추 뚝 떨어지면 옷 망가집니다. 그걸 바라보는 도민들 인상 그만 찌푸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 멋진 편지였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은영 씨. 네. 네. 뭐 줄 세우기 적폐 청산했다고는 하지만 자기 사람 채우기 적폐는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조금 드는 게 사실이고요. 결국에 불투명한 이런 내부 심사의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인사위원회를 혁신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혁신행정팀장 뽑으신다고 하는데 이 팀장 뽑으면 바로 그 일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신뢰 도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잘 들었고요. 살짝 걱정되기는 하지만 예, 오늘 아주 예. 올라와 있습니다. 네, 반말은 하지 마세요.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우영팟에서 저렴함과 싼 티를 담당하고 있는 구재일입니다.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뭐 좀 뭔가를 좀 해보시겠다고 그래도 이제 또 이제 개방형을 문호를 열어서 이 공직사회를 좀 자극을 주시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내정설이 다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자극이 연극이 되어버렸다는 지적 많습니다. 좀 겸허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인사는 만사인데요. 그 만사로 인해서 만시지탄한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영파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파!